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LH 임대 아파트입니다. 영구 임대 주택이 140세대, 국민 임대 주택이 700세대 해가지고 총 840세대 좀 규모가 있는 임대 주택 단지입니다. 여기에 외제차들이 제법 많다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이렇게 실사를 한번 나와봤습니다. 이 아파트 평수는 지금 12평에서 21평입니다. 실제 계약 면적보다 이게 넓더라고요. 서비스 면적이 막몇 평씩 이렇게 주어지니까 실제 면적은 넓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복도식입니다. 복도식이고, 주로 보면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,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, 이런 사람들을 이게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LH에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, 영구 임대 아파트는, 임대 기간이 50년이나 되고, 또, 임대료도 월세도 엄청 저렴합니다. 시세 30%. 입주 자격도 기초생활 수급자, 탈북민, 국가유공자, 여기 또 5.18도 들어가 있더라고요. 장애인, 일본군, 종군 위안부. 여기는 또 징용 피해자는 빠져 있습니다. 62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, 한부모 가정,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퇴소한 사람, 이런 사회에 좀 극빈층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영구 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위해서 월간 소득이 62만 원 이하만 되면 되고, 지금 보면은 뭐 엄청 복지가 많죠.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금액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제가 알아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현금 9,900만 원 있고 부동산, 자동차 없으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인정받습니다. 그래서 이런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? 야, 이 우리나라 진짜 복지 천국입니다. 거의 1억 가까이 있어도 영세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 이 아파트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 보증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월세죠. 월 임대료가 4만 천 원밖에 안 됩니다. 뭐 그저죠, 그죠. 모텔에 하룻밤 자도 이것보다는 더 나오죠. 근데 그 4만 원 가지고 솔직히 치킨 두 마리 값 아닙니까? 야, 이걸로 한 달을 살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. 그다음에 영구 임대주택 140세대 외에 700세대가 국민 임대주택이거든요. 이것도 거주 기간이 30년이나 됩니다. 야, 엄청나죠. 그리고 시세 뭐한60% 정도 임대료로 해가지고 30년간 또살수 있습니다. 이 기준도 상당히 완화돼 가지고 이 입주할 조건이 되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.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이 보니까 놀라워요. 3억 2,500만 원까지 있어도 여기 들어올 수 있고, 그다음에 자동차도 3,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. 근데 이 자동차가 여러 대 있어도 제일 높은 금액이 1,300만 원 이하만 되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도 우리 도시 월 소득 기준의 70% 이하에만 해당되면은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은 나이 제한은 없고 성인만 되면은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위한 소득 기준인데, 도시 월 소득의 70%그 이하만 되면 됩니다.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378만 원 이하로만 벌면은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 협력사도 그렇고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거든요. 그런데 이런 거를 보니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겠구나. 조금만 벌고 하면은 이런 거의 공짜로 이 아파트에 살수 있는데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.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국민 임대주택 들어오면은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엄청 쌉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46평이죠. 이게 21평 정도 됩니다. 실제 임대 보증금이 2,900만 원이고 월 임대료 24만 원입니다. 와, 저도 퇴직하고 소득 없으면은 야, 이런 국민 임대주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뭐 재산 제가 아파트 팔면은 다른 거 가진 거 없으니까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.
여기 아파트 주차장에 지금 평일이라서 차가 많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차를 쭉 보니까, 야,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와, 벤츠가 있더라고요. 제가 봐서는 이 정도면은 최소한 이거 1억 몇천 정도 할것 같은데, 예, 이런 벤츠가 주차장인데 비표가 없어요. 그래서 나는 뭐 방문객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, 여기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비도 없고, 그, 저, 입구에 차단봉도 들려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굳이, 예, 저 출입 비표가 없어도 전혀 뭐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비표를 뭐안 달았을 가능성도 있고 한데, 여기 또 BMW도 있네요. 예. 여기 BMW 이것도 뭐한 1억 정도 하지 않나요? 아, 제가 뭐 정확하게, 예, 그 자동차 시세는 모릅니다. 번호판 보시면은 히어 차가 아니죠. 렌터카는 아닙니다. 리스나 렌터카는 아니고, 요새는 그렇게 외제차를 안 한다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서류상으로 렌트카 이력이 남아서 영세민 자격이 또 박탈이 된다더라고요. 예, 지하 주차장에 가니까 또, 아이고, 상당히 이거는 고급 외제차인데, 예, 이런 게 또, 예, 외제차들이 몇 대씩 보이더라고요. 보시면은 이게 독일 차 같은데, 예, 보이십니까? 포르쉐. 와, 이거는 1억이 훨씬 넘어가겠죠. 한 2억 되지 않나요? 제가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은, 이런 포르쉐가 있는데, 보면은 저 안쪽에 그 자세히 보면 비표가 붙어 있습니다. 즉, 입주자라는 이야기죠. 예,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, 예, 포르쉐,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해가지고, 막 파리가 붙으면 흘러내릴 정도로, 예, 아주 뭐 반짝반짝하고 또 먼지 안 맞게 이렇게 지하주차장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. 야, 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.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? 와,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이 되죠? 부럽습니다. 예, 여기도 하얀 BMW가 있는데, 이거는 거의 완전 새 차더라고요, 보니까. 이것도 비표가 붙어 있습니다. 대략 보니까 비표가 붙어 있는 차가 한 60, 70% 이상은 붙어 있어요. 비표가 있습니다. 한. 그래서 이 차도 보면은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떼놨습니다. BMW가 제일 많더라고요. 차가, 외제차 여러 대 중에서 보니까. 예, 여기 또 제네시스가 보이더라고요. 여기는 비표가 붙어 있는데 앞에 앞유리 썬팅이 새카맣게 돼서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비표가 붙어 있습니다. BMW 뭐 외제차 이런 것보다 여기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애교죠, 애교. 이것도 깔끔하게 보니까 새 차더라고요. 뭐한 뽑은 지한 1, 2년 정도 되는 새 차. 지하주차장에 또 택시도 있는데, 이거는 개인 택시입니다. 개인 택시 면허 값만 해도 한 1억이 넘는데, 야, 이런 사람이 여기 임대주택에 산다?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저도 빚 빼고 나면은 그 3억 2천 제 순자산 그렇게 안 되거든요. 와, 저도 이 직장을 나중에 은퇴하면은, 야, 여기 들어가면 완전 꿀일 것 같습니다. 여기 임대 아파트가 허접하게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. 보니까 일반 메이커 있는 아파트처럼, 예,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조경도 잘돼 있고, 예, 동광 거리도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. 요 위에서 보면은, 예, 바다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멋진 데입니다. 야, 그이 아파트 전체 쭉 외제차를 보니까 제가 한 7, 8대를 봤거든요. 비표가 있는 게한 6대 정도 되고 없는 게한 2대 정도 됐습니다. 야, 이렇게 세금을 저는 탈세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자기 재산 다 빼돌려 놓고, 예, 이런데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, 예, 거의 공짜로, 예, 살고 있습니다. 도시나 시골이나, 예, 나라 세금 빼먹는 도둑놈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,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